둘, 셋. 패스 더 보이즈. 안녕하세요. 더보이즈입니다. 네, 더보이즈 현재 주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부터 이 풍선을 터뜨려 볼 건데요. 여기 네, 네, 질문이. 그러면 주현이 먼저 터뜨려. 나부터? 여기? 아무데나. 그럼 내가 여기 쪽. 와, 진짜 크다. 질문 어디였어? 질문아. 아, 저기 있다. 질문을 찾았는데. 자, 해리포터 대 어벤져스. 하나, 둘, 셋. 어벤져스. 사실 저는 해리포터인데 형이 어벤져스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맞췄습니다. 사실 저는 둘 다 좋아요. 저도 둘 다 좋은데 네. 형 어벤져스 엄청 좋아하잖아. 네, 해리포터는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어벤져스로 선택했습니다. 어벤져스 중에 이제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좋아합니다. 형 아이언맨 죽을 때 거의 울 뻔했어요. 맞아요. 흑발 vs 금발. 일단 둘 다 해봤나? 난 해봤어. 자, 흑발은 안 해본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정해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흑발! 제가 또 머릿결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색을 하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흑발을 선택했습니다. 저는 흑발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 파란 머리만 벌써 8개월째거든요. 8개월이요? 거의 반년이 넘었어요. 그래서 흑발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. 근데 둘 다 잘 어울리니까요. 많이 지켜봐 주세요. 해피 엔딩 vs 오픈 결말. 질문이 되게 어렵다. 그래도 전 정했습니다. 정했어요? 저도요, 자, 하나, 둘, 셋. 오픈 결말. 오! 예스. 오늘 나랑 잘 통하는데? 왜냐면 오픈 결말은 우선 상상할 수 있고 네. 그게 풍부해지잖아요.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. 맞아요. 영화가 끝났다 해도 그 여유는 더 많이 남는 걸 좋아하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. 저는 오픈 결말로.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죠. 미래를 보는 능력 대 과거를 바꾸는 능력. 하나, 둘, 셋. 과거를 바꾸는 능력. 저는 원래 미래를 보는 능력 편이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래를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과거를 바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에서 한 번씩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많잖아요. 이불킥. 네, 이불킥도 있고 순간. 일단 흑역사 뭐 아니면 뭐 후회했던 일, 아쉬운 일들이 많아서 네. 저는 과거를 바꾸는 능력 선택했습니다. 할게. 하나, 둘, 셋. 어허. 와, 근데 너무 어렵다. 아... 너무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상상하던 질문들이어서. 자, 하나, 둘, 셋. 어디로든 이동가는. 아, 자, 이거. 오! 예스. 오늘 나랑 잘 통하는데? 어디로든 이동가는. 계속 이렇게 나무로 살다 보면 저희가 누군지 까먹을 것 같아요. 오,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셨네요. 네. 누군가로 변신한다고 하면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면 안 네. 되잖아요. 어디로든 이동 가능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? 저는 일단 여행 가보고 싶은 곳에 다 가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땐 집으로 바로. 오. 솔직히 이거 인정하시죠, 여러분? 네, 맞습니다. 칼퇴하고 싶을 때. 아, 이건 너무 쉽다. 아, 네. 오케이. 바로 할까요? 비빔냉면 대 물냉면. 똑같이. 하나, 둘, 셋. 비빔냉면! 저는 틀릴 거 알고 있었어요. 왜냐면 형이 물냉면 먹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맞아. 저는. 근데 형 물이죠. 냉면. 아, 비빔이죠. 아이. 오! 예스. 오늘 나랑 잘 통하는데? 저도 비빔일 때가 있었어요. 원래 다 그래요. 비빔이었다가 나도 물일 때가 있었어. 아, 그래요? 완전히 어렸을 때. 매운 걸 못 먹을 때까지는 이제 고추장 매운맛에 그 강도도 못 먹을 때는 물냉면이 좋았지만 네. 커가면 커갈수록 비빔이 맛있더라고요. 그래요? 반대죠? 근데 둘 다 맛있어요. 여기서 하나, 둘, 셋. 체크메이트 대 리빌.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왜요? 아, 그래요? 저는 쉬운데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체크메이트. 저희에게 로드킹덤에서 1위라는 영광을 안겨준 곡이기도 하고 노래가 좋은 거 같아요. 1일 1치크메이트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또 차트인을 했잖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. 그래서 되게 의미 깊은 곡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발매한 곡이기도 하니까 네. 체크메이트로 공부를 해야죠.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많이 들어주세요. 지금까지 더보이즈의 팝퀴즈였습니다. 안녕, 안녕.